오늘은 칼로리는 낮고 맛은 최고인 야채 샐러드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배추를 곱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칼로 써셔도 되고요, 채칼로 사용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당근도 곱게 채 썰어 주세요. 아주 곱게 썰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소금은 약간만, 설탕 싹 한 숟가락. 요거는요, 이걸 한다고 달진 않아요. 절이는 효과기 때문에 이게 단기는 좀 덜 달아져요. 자, 식초 한 스푼. 요렇게 해서 살짝 절여주는 거예요. 그럼 새콤달콤하겠죠? 요렇게 해서 살짝 절여놓으세요. 참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 짠 참치를 넣고요. 집에 겨자씨 있죠? 요거 있으면 좀 넣으세요. 만약에 없으면 고추네이도 괜찮아요. 살살살살 묻혀주세요. 참치캔이 약간 텁텁하잖아요. 근데 요게 들어가면 맛이 되게 새콤해지고 부드러워져요. 텁텁함이 없어지는 거죠. 금세 절여지죠? 요때 올리브유가 있으면 조금 넣으세요. 요거를 넣게 되면 야채가 약간 풀냄새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가 한 방울 들어가면 그걸 싹 감싸줘요. 맛이 되게 싱그럽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풍미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갖고 꼭 짜줄 거예요. 김밥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국물이 주분주분 있으면 안 되니까 꼭 짜주시는 게 팁이에요. 잠시인데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절여져서. 이제 김밥을 쌀 건데요. 밥은 아주 채소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잡곡밥도 좋고요. 이렇게 흰밥도 괜찮아요. 만약에 현미밥이 있으면 현미밥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아무런 밑간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깻잎이나 상추나 이런 야채가 있으면 밑에 깔아주세요. 아주 이게 맛있다고요. 그 다음에 꼭 짜놓은 이 양배추와 당근 절임 있죠? 이걸 이렇게 펴줘요. 살살살살 잘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참치를 싹 넣어요. 이러면 속재료는 다 끝났어요. 이제 말기만 하면 돼요. 자, 말아볼게요. 손으로 속을 이렇게 꼭 누르면서 밥에다가 딱 맞춰요. 밥이 약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다 끝났어요. 여기 이음매가 있는 데를 밑으로 딱 두면 쫙 붙어요. 자. 자, 요렇게 야채가 듬뿍 들어갔어요. 자. 샐러드 김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참치의 텁텁함도 없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